좀 떠올리는 건 힘드시겠지만 좀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가해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동생이 있고 친했던 동생이고 간간이 두 번 있었고 동생 한 번, 형 한 번 간간 있었고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가겠다 하니까 엄마에게 핸드폰 숨기고 해서 미영 씨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가해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던 2021년 1월 최 씨의 집에 놀러 간 미영 씨를 최 씨와 최 씨의 선배가 성폭행한 겁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랑 자해 이런 게 조금 생겨서 자해를 했었어요? 지금은 좀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생각나면 이제 응급실 가거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미영 씨는 결국 최 씨와 최 씨의 선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영 씨를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가해자 두 명에게는 강간 치상과 공동 감금 등을 이유로 징역 8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했습니다. 20대 애들이 계속 특수를 빼려고 자기들은 이제 서로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물건도 이제 범행할 때 수건 달라고 수건 건네주고 했었던 게 있는데 어떻게 범행을 모르지?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한 특수 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가해자 측은 모의는 없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 편지 속에는 미영 씨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가서 누나 옆에 있고 싶다고. 미안한 거, 누나 상처받은 거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다, 평생 이렇게 하니까. 두 명이 그런 건데. 평생 옆에 있어 있고 싶다, 있어주고 싶다는 이해가 안 돼. 가해자의 합의 요구는 편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당시 법정을 찾은 미영 씨를 알아보고 법정 복도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A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름 말하면서 누구씨 맞으시죠? 저도 그 아빠인데 합의 때문에 이래가지고 바로 도망치다가 계속 쫓아오셔서 복도에서 이제 호흡곤란 과호흡 와가지고 공황장애도 있고 해서 정신 확 나서 쓰러지고 법정에서 사람들이 막 구급차 취해주고 119 부르고 막 그랬어요. 항소심이 열리는 법원에서 가해자 최 씨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얘는 강제로 그렇게 할 애가 아니고요. 정말 벌레 안 하라고요. 요 친구 같이 데리고 노는 겁니다. 직접적인 강간이 아니고 외모도 안 하는데 만약에 또 고사리가 자꾸 뭐지 안 받아들이니까 특수가 붙으니까 저렇게 세서 부모를 안 했다고 항소를 했는 거고요.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때문에 형은 7년으로 줄었지만 가해자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가해자가 연락해오는 것만으로도 미영 씨는 끔찍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항상 불안 속에서 살고 약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약 먹고 최대한 참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걸로 정신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있으니까, 제가 가장이니까. 둘이 살려면 제가 돈 벌어야 하니까 그 의무감으로 버티고 살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네, 여보세요? 네. 힘들어서요?
혼자하지 마세요. 네, 안전하고 건강한 게 제일 다른 것보다 최우선이죠. 새벽 3시 제작진에게 연락해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미영 씨는 제작진과의 통화 후 바로 응급실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작진도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던 미영 씨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려 자해까지 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가해자 아빠한테 편지 와서 편지 문자가 첫날 밤 미영 씨는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쓴 편지를 가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전해온 겁니다. 숨이 덜컥 막혀서 갑자기 아무 소리 다 안 들리고 멍하니 그러고 해서 심장 빨리 뛰고 혹시 이 근처 온 건 아니지? 그냥 주위 계속 둘러보고 이제는 찾아오는 거 아니고 싶어요. 찾아오는 미영 씨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피해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범죄 피해 생존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거죠. 살려고 진짜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2차 가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조금 더 피해자 보호적으로 구현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현실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이 실제 보복 범죄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이들이 보복 범죄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복 살인이 계속되는 사회에서 과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 걸 할 수 있을까? 또 가해자로부터 강요된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말할 수 있을까? 범죄 피해 생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도록 보복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